부자들이 집 청소를 유독 열심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행복한 에너지를 만드는 힘은 강력한 플러스 사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에너지를 가장 빨리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즉각적인 능력, 청소력입니다. 세상에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있습니다. 작은 마이너스를 그대로 방치하면 커다란 마이너스까지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방에 드러나기 마련이고 사람의 행복과 불행도 방에 나타납니다. 방에는 거주자의 마음이 들어있고 그 방은 에너지를 가집니다. 공간에는 힘이 있어서 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다시 말해, 방 청소를 통해 청결하게 정리정돈한다면 그 방에 거주하는 사람의 인생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의 크기에 비해 물건이 적은 공간은 수입을 상승시키지만 방의 크기에 비해 물건이 많은 공간은 만족스러운 수입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물건이 넘친다는 것은 정리정돈이 불가능한 상태, 즉,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비이성적인 상태라고 할수 있고, 비이성적이라는 것은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축복을 받고 싶다면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야 축복받을 공간이 생깁니다. 물건을 많이 쌓아두게 되면 마음의 불만과 스트레스가 쌓이고 점점 물건에 집착하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불필요한 것을 쌓아두면 운이 정체되어 인생의 변화도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대적인 옷 정리를 한번 날 잡고 해야 하는데 하면서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느껴지는 불안함, 찝찝함. 입지 않는 옷들, 겹겹이 쌓인 옷들은 내 심리적인 장소에 마치 채워진 것처럼 압박감을 주기도 합니다. 청소력은 비워진 자리만큼 새로운 긍정적인 가능성들의 공간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이너스 에너지들을 청소와 정리정돈으로 비우고 축복의 플러스 에너지들로 가득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미라클 모닝에서도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아침에 일어나 침구 정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침구 정리를 통한 하루의 첫 작은 성취감이 남은 하루를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돈도 행운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곳으로 모여듭니다. 청소와 금전운은 100% 이어져 있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돈이 모인다라는 말만큼이나 높은 에너지가 있는 곳에 돈이 모인다는 말도 사실입니다. 청소로 인해 그 공간이 좋은 에너지를 끌어들여 놓으면 돈이 쉽게 들어오는데 높은 에너지라는 표현이 막연하다면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지는 쾌적한 상태를 떠올려 보고 그 상태를 유지해 보는 겁니다. 현명한 부자가 사는 집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건이 적다. 둘째는 낡은 물건이 없다. 셋째는 작은 물건을 바닥에 내려놓지 않는다입니다. 수입과 바닥 면적은 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를 흉내내야겠죠. 우선 물건을 바닥에 내려놓지 않는 습관부터 시작해 봅시다. 좋은 기운이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현관을 깨끗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운의 여신이 집 주변에서 응원할 당신을 찾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쾌적한 환경에서는 무엇이든 일이 잘 풀리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정리정돈을 먼저 하고 일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비울 것은 빨리 비워내야 내가 원하는 것들로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작은 성공과 큰 성공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불 개기 성공, 밥 먹고 바로 설거지하기 성공, 주말에 분리수거 성공 등과 같은 작은 성공들을 경험하면 성공을 부르는 태도가 갖춰져서 큰 성공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부분에서 우리는 부자가 되고 성공으로 가는 길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긍정적 에너지에 집중하고 당신의 삶에서 매일 이뤄나갈 수 있는 성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주변 물건부터라도 정리정돈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바로 행동한다면 우리도 부자와 같은 습관을 가지게 되면서 부자의 한 걸음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작은 습관이 성취감을 만들고 그것에 익숙해지면서 성장해 나가야겠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성공할 사람입니다.